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저번 사건의 범인은 모노쿠마님이라고. 너 자기가 정한 룰까지 깨버리다니. 그건 아니야. 말한 적 있지만 기폭 장치를 설치한 거 쿠로카와 형이었으니까 범인이 쿠로카와 형이라고 해도 이상할 건 없다고. 제가 직접 계획을 지휘했거나 모노쿠마님이 좀 더 인간다웠다면 키사라기님이나 쿠로카와님을 내버려 두었을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해봤자 본전 이건 실험이었을 뿐이니까요. 실험. 결국 우린 이래서 저래도 저 녀석들 손에 놀아줄 운명이었던 거야. 이것이 진실. 숨고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장대한 비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절망스러울 만큼 허망한 그토록 알고 싶었던 진실. 결국 이게 다야.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네요. 죽었는데 우리들의 희생은 뭐였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들은 진실을 쫓아 헤맨 걸까? 이런 허무하고 잔인한 진실을 알기 위해 우리들은 서로를 죽여야만 했던 걸까? 축하드려요. 게임 클리어네요. 여러분들의 승리예요. 우리들의 승리라고? 저 녀석은 별로 분한 느낌도 없다. 사실 우리들의 힘만으로 알아낸 진실은 적었고 단서도 충분하게 주어진 상태였다. 그렇게 하여 알아낸 진실은 우리들이 78기생이라는 관련도 없는 타인의 실험 대상일 뿐이었다는 것. 그 사실 때문에 우리들은 재판에서 승리했음에도 투지도 의욕도 사라져버렸다. 이겨도 이긴 것 같지가 않다. 그러게. 이게 뭐야? 결국 친구들의 죽음은 개죽음이었을 뿐이고 우리가 살아나간다 해도 편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 가지고 놀대로 가지고 놀았다는 거지. 이 승리도 일부러 떠먹여준 것 같은 불쾌함이 느껴지는군. 결국 네 목적은 뭐였던 거지? 이렇게 우리를 내보내주는 건가? 그 표정은 뭐야? 이미 우리들을 절망에 빠뜨릴 대로 빠뜨려놓고 이제 와서 패배가 분하기라도 한 건가? 부족했던 건가요? 뭐? 응? 본인 앞에서 대놓고 말해줄 순 없어요. 기억은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차례차례 본인이 직접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설계해놨는데. 그런데 왜? 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건데요? 대체 왜? 응? 어? 타이라? 타이라? 그 가증스러운 나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얼굴은 정말 싫어요. 뭐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해온 건데 이대로 사라져버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고요.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야, 뭔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잘말 말고 여기서 우릴 내보내줄 준비나 해. 나가는 거냐? 그럼 나가야지. 언제까지 여기 있을래? 찝찝한 건 나도 마찬가지고 절망적으로 허무해서 이욕이 안 나는 건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겼어. 우린 살아나가는 거라고.
그래요, 목숨을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번철이니께 이 뒤숭숭한 마음은 나중일로 미루고 일단 이 끔찍한 곳에서 나가잖께. 흑기지 마세요. 나가긴 어딜 나가. 응? 뭐? 우리가 이겼잖아. 우리 모든 진실을 알아냈고 타이라 네가 우리가 싸우는 건 진 거야. 우리 A의 경우 무사히 파카까지 내보내준다고 하지 않았나? 이제 와서. 그래요. 아직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여기까지 몰아붙였으니 남은 건 그분의 능력에 기대하는 수밖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입살 맞고 야구르는 타이라 아칸의 모습은 아무데도 없다. 오,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 절박함마저 느껴져. 대체 왜 저러는 거지?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타이라 아카네처럼 모습 볼수록 머리가 점점 더 아파져와. 그래요, 여러분들의 승리예요. 여러분들의 목숨은 제가 보장해드릴게요.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진정한 진실의 마지막 한 조각을 말이죠.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이 이상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나? 이 진실로 만족하시나요? 지금까지 준비해둔 밑박과 단서들이 어떤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신 건가요? 이 진실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일이 의미없는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대답을 듣기 위해 수많은 단서와 힌트를 남겨드렸는데.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거야? 이미 모든 걸 다 알아버렸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갑자기 왜 이렇게 흥분한 거요? 심해요. 실험에 불과한 허울뿐인 계획 하나 알아냈다고 만족해버리시다니. 이상 직접적인 단서를 알려줘버리면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릴지도 모르겠지만. 좋아요. 어쩔 수 없죠. 힌트를 더 드리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뭘 놓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겠죠. 뭐지? 우리가 뭘 놓쳤다는 거야? 우리는 분명 모든 진실을 알아냈을 터. 타이라 아칸의 본인도 그걸 인정해놓고 이제 와서 왜 저런 태도를. 오노. 하나는 도서실 뒷방에 있는 키사라기님의 쪽지. 그 녀석들이다. 그 녀석들이 수상하다. 하나는 초고급 절망 외부 요원에 관련된 단서. 외부 요원이 있지만 희망봉 학원에 입학해 외부 요원이 아니게 된 이들이 있다. 에노시마 준코는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다. 하나는 학원장실에 둔 키사라기님의 쪽지 뭉치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녀석들은 미리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미카코는 그들을 좀 더 믿어보자고 말한다. 그것들이 뭐 어쩌다는 거야? 너 때문에 킨조랑 메카루의 얼굴을 보고 긴장하다 너 때문에 훅 갑자기. 이럴 수가. 설마. 아니 그럴 리. 그렇구나. 생소한 사실은 아니었을 터. 이미 몇 번인가 이 가능성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었어. 타이라 아카네가 기억을 되찾자 진실이 밝혀지면 자연스레 잊어버린 것뿐. 그렇다면 저 여자가 말하고 싶은 진실이란. 타이라 끝까지 그러는구나.
그래가요. 설마... 설마 아니라고 했죠? 아니지? 그 녀석들, 외부 요원이 아니게 된 자들, 그들에게 임무를 맡겼다. 그들을 믿어보자. 전부 복수를 지칭하고 있어. 타이라칸의 혼자가 아닌, 즉 흑마가 타이라칸의 한 명이 아니라는 소리. 아, 소름 돋아. 이거 말도 안 돼. 제가 그토록 원하던 진실! 여러분들은 이 진실을 알고 넘어가셔야 해요. 반드시. 잠깐만, 지금 뭐라 그럴까요? 흑막이 한 명 더 있다고? 농담이 아니고. 야, 잠깐만.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어. 우리들은 흑막의 복수일 가능성에 대해 이미 얘기한 적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타이라 아카네라는 흑막이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나고 그 사실을 망각해버린 거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 아니, 단서들을 정리해보면 오히려 그 사실일 가능성이 훨씬 커. 진짜 왜 이런 중대한 사실을 그냥 놓치고 지나가버린 거지? 아니, 그럴 순 없어. 난 분명히 타이라 아카네에게 습격당해 정신을 잃었고, 연구소가 습격당할 때 다른 애들은 서로 모였었단 말이야. 그걸 킨저님이 직접 보셨나요? 뭐라고? 킨저님이 본 건 우리들이 속에 숨어있는 초고교급 절망 타이라 아카네가 자신을 습격했다라는 사실뿐. 그 패닉 상태의 연구소에서 킨저님은 저 외에 다른 친구들을 보지 못했어요. 제 말이 틀린가요? 오 마이. 바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킨저님이 본 흑막은 저 한 명. 그곳에선, 다른 곳에선 제 동료인 그분이 학생들을 습격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분이라니. 네가 말하는 그분이란 건 에노시마 준코를 말한 게 아니었어? 나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거든. 아닌데요? 메카루님 정독시대는 분이 왜 그러실까? 전 한 번도 그분이 에노시마님이라고 말한 적 없죠. 아까부터 전 에노시마님을 지칭할 땐 에노시마님이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누구야? 그분이야기 누군데? 아니, 별거 아닐까요? 그래, 모노쿠마. 아니, 외부에서 도와주고는 다른 초고교급 절망이 이러니지 그게 분명해. 현실에서 도피하시는군요. 이 연구소에 있는 일물은 희망봉 학원 79기생 16명과 모노쿠마님이라는 프로그램 1개. 그 외에 등장인물은 없어요. 말했을 텐데요. 즉, 그분은 우리 79기생 16명 중 한 명. 그것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제가 진짜로 원하던 진실이라고요! 우리들 중에 또 하나의 흑막이?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 흑막인 걸 감추는 걸로는 볼 수 없어.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한 가지뿐. 타이라 아카네, 너처럼 자신이 흑막이었던 기억을 소거한 거지. 맞아요.
애초에 흑막인 우리들의 기억도 없애자고 먼저 제안한 게 그분이셔요. 전 명령에 따랐을 뿐이고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도 저기 흑막이 있다니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 그 흑막 마키야. 아니면 지가 저 머리 카토로 야마구치 이노리 우야나. 어차피 코시카라 일어남일 수도 있어. 이미 죽은 녀석이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 해당초 말이 돼? 자기 기억까지 지워버리면 흑막이 주제에 자신 있지 않은 계획이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건데. 그 얘기는 아까 했잖아. 그리고 그 사이라도 실제로 죽을 뻔했잖아. 아니, 죽을 가능성이 더 크지. 실제로 16명이었던 사람들 중 살아남은 우리 5분이니까. 확실히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저도 그래서 그분의 제안을 듣고 놀랐고요. 하지만 죽으면 뭐 어때요? 어차피 우리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이번도 에노시마님의 계획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았을 거예요. 미친놈들, 너희들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뭐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그분이 자신의 기억을 지운 이유는 절대로 그분과 저는 살인학교 생활 중 사망하지 않을 거란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째서지?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게 그분의 능력이니까요. 아, 잠깐만. 노. 뭐라고? 잠깐만. 어,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저와 그분이 살아남아 지금 이 장소에 있잖아요. 제가 그분의 얼굴을 잊어버릴 리도 없고요. 그분은 분명히 똑똑히 이 자리에 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날 속지 마. 우리 일까지 시켜. 여기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속셈이야. 잠깐만. 아니요, 이건 사실이에요. Holy. 이게 마지막 진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최후의 진실이니까요. Oh my god. 진실은 가혹했다. 우리들이 단순한 실험용 몰모토였다는 것보다 더한 절망이 우리를 덮쳐온다. 아이, 막막이야. 결국 우리들이 약속했던 대로 네 명이 함께 탈출하는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희망이 나와도 힘들 판에 절망이 한 명 더 있다고? 이 중 한 명은 반드시 흑막이라는 것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잔혹한 진실. 오이 갓. 그래서 네가 말하는 그분이 누군데? 메카루!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어쩔 수 없잖아. 이게 진실이라고. 나도 예전부터 이 가능성을 엄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 헛소리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 그래서 누가 흑막인지 알아내면 어쩔 건데? 모두 함께 나가자고 약속했잖아. 때론 알아서 안 되는 진실이란 것도 있는 거야. 근데 걔가 기억만 안 돌아오면 되잖아. 그냥 지금 나가면 안 돼? 그럼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나도 그딴 것쯤은 알아. 하지만 어쩌겠어. 이미 모두 다 같이 나가자는 막속은 지킬 수 없게 돼버렸는데.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라 미안하다 그래. 그래도 말이지 널 철저히 무시했고 무능하다고 깔보고 정말로 싫어하고 뭐 지금도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 발톱 때만큼은 말이지 너희와 함께 나가서 흔히 말하는 친구 놀이라는 신용이라도 해볼까. 최근에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도 했는데 결국 우리 중 한 명은 그럴 수 없게 돼버린 거잖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어쩔 수 없는. 메카루. 메카루의 마음은 뼈저리게 이해한다. 게다가 그녀에게 있어서는 전에 했던 말까지 더해져 더욱 마음이 흔들리는 거겠지. 흑막이 자신의 기억을 지웠다는 건 다시 말해 자신이 흑막이어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건 자신이 여태까지 믿었던 사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원이 무너지는 것. 자신의 근원이. 잠깐만, 진짜야, 안 돼. 왜 내가 됐어. 그토록 이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되길 원했다면 남은 건 네가 알아서 해, 타이라 아카네.